병렬 구조는 중학교 때 별로 문제가 안 되고 고등학교 때 문제가 많이 되는 이유가 고등학교 때는 문장이 길어지기 때문에 엔드나 버시나 오로 연결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과 연결되는지 글 쓰는 사람이 잘 써놔야 글 읽는 사람도 거기랑 잘 연결해서 해석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 문장이 길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여러 단어가 같이 연결이 될때그 단어의 모양을 잘 일치시키거나 잘 써주지 않으면 글을 뭐 하는 사람도, 읽는 사람도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즉, 글을 잘못 읽을 수도 있고, 또는 글 쓰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잘못된 내용을 전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글 쓰는 사람이나 글 읽는 사람이나 둘다 집중해야 될 부분이 바로 병렬구조입니다. 등이덮석 사이에 연결됐다라고 했는데요. A, B, AND, C. A, B, BUT, C. A, B, O, C. 이렇게 되는 것이고, 미국 애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글쓰기 연습을 되게 많이 하고 고등학교 때도 뭐글 같은 걸 많이 써서 우리나라처럼 자기소개서를 써가지고 대학에 들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때부터 귀에 박히도록 듣는답니다. A, B, AND, C로 쓰라고.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A, B, C, D 이렇게 네 가지를 쓰지 않고 대개 세 가지 정도에서 끊어서 쓰는 게 맞아요. 그래서 네 가지 정도가 되면 그때는 이제 문장을 잘라가지고 다른 데서 써주는 게 좋습니다. 이럴 때즉 A하고 B하고 C의 모양은 뭐한다? 같은 모양 이해가 된다는 얘기죠. 같은 구조 이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앞에가 과거동사면 뒤에도 과거동사고 앞에가 ing면 뒤에도 ing고 앞에가 이렇게 문장이면 뒤에도 문장이고 앞에가 이제 뭐 의문사 투부동사 구조면 뒤에도 의문사 투부동사 구조로 써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실은 동사 모양 가지고 가장 문제를 많이 내는 경우가 있죠. 이제 예외로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오면 그때는 이제 to를 실은 안 써서 동사 원형만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여기서 재밌는 거 하나. 여름방학 때 중3들하고 지금 올라가는 고1들하고 영작책 두 권을 같이 이렇게 특강 비슷하게 했는데 그때 배운 게 이거였어요. 단어와 단어는 콤마 없이 씁니다. 문장과 문장은 콤마가 있이 씁니다. 하지만 단어가 세 개로 이어지면 그때는 콤마로 연결합니다. 수능특강 읽으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인 것 같아요?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특히 내 입장에서 가장 어려운 건 엔드를 어디서 끊고 엔드로 연결된 말이 앞에 어느 정도의 말하고 연결되는지 토막을 내는 게 가장 힘든데 실은 이제 뭐가 있으면 콤마가 있으면 아 새로운 문장이 시작하는구나라고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세 번째 문장 보면 but 앞에 콤마가 있잖아요. but 앞에 콤마가 있으면 문장이 새로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문장과 뒤에 있는 문장을 콤마로 끊어주니 새로운 문장이 시작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하지만 여기 있는 것처럼 time and money라고 이렇게 돼 있으면 단어와 단어인 경우는 콤마를 찍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개 연결되면 저렇게 찍는 것이죠. 그래서 콤마 다음에 엔드나 콤마 다음에 버시 나오면 아 새로운 문장이 시작하구나라고 생각해서 확실히 끊어서 읽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상관접사에 의해서 연결될 때 먼저 뜻을 좀 알아보면 보스 앤드 비둘 다죠. 나도 네 보돌수 비 A뿐만 아니라 B 이더 A 호우 비 네이 비둘 중에 하나 이더 A 노우 비둘다 아닌 것 이더 A 노우 비는 아벗 비는 나 네이 벗 비는 A가 아니라 B라는 뜻입니다. 이제 뜻을 좀 알아보고요. 한번 물어봅시다. 나돈이의 보돌수 B는 A에 중점을 맞춘 말입니까? B에 중점을 맞춘 말입니까? B에 중점을 맞춘 말입니다. 앞에 건 깔고 가는 거예요. 알겠어? 피자뿐만 아니라 치킨도 좋아해요. 즉, 피자 사주지 말란 얘기야. 알겠죠? 피자는 이미 좋아하니까 이미 두고. 치킨을 사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도 네 보너스 비가 나오면 보너스를 더 많이 읽어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상관접사는 똑같아요. 위랑 뭐가 똑같아? and, but, or, no, but이니까 위에 있는 등이덮석사랑 같은 의미잖아요. 그죠? 그래서 굳이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하나의 예외가 있다면
상하접수사일 때는 토부정사의 2를 생략할 수 없습니다. 진짜로 그랬네요. 맞죠? 나돈님 보너스 B 사이에는 투부정사를 횡령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잘 횡령을 안 한다고 합니다. 비교 구문에 의해서 연결될 때죠. 비교 구문은 두 가지가 있죠. S가 있고 덴이 있으니 뭐라고 쓰면 되냐면 A S 덴 B 이렇게 쓰고 역시 A하고 B의 모양은 똑같은 모양으로 같은 구조로 써야 됩니다. 지금 우리 책에는 동사 모양만 있는데요. 어떻게 또 생각하면 되냐면 비교 대상이 겹칠 때 이렇게 되죠. 그럼 비교 대상이 명사가 나와서 명사가 대신 겹치면 그때 어떻게 쓴가? 이렇게도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동사 모양도 일치가 돼야 되지만 명사의 모양도 일치가 돼야 되니까 코끼리의 귀하고 토끼의 귀를 비교해야지 코끼리의 귀하고 토끼 몸 전체를 비교하면 안 되는 것이니까 귀라는 단어가 반복이 되면 그때는 대가 도우수로 반복을 피하는 것이니까 저 대가 도우수가 없으면 비교 대상이 일치가 되지 않겠죠? 네, 그런 것 역시 병렬구조하고 좀 비슷하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병렬구조 문제는 엔드나 버시나 오가 앞에 있는 걸 보고 결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같은 모양을 보고 결정을 하는데 같은 모양 하나밖에 없으면 그때는 그냥 끝나는 것이니까 ing가 맨 앞에 없다면 ing가 없으니까 그냥 ing가 답이 안 될 것이고 투부동사 앞에 없으면 투부동사를 공부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투부동사를 그냥 안 고르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가 앞에 있는 모양이 두 가지가 나오게 되면 그때는 해석으로 푸는 것이기 때문에 병렬구조 문제는 결국 해석 문제입니다. 문법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문제는 한 문제도 빨리 안 풀려. 문장을 천천히 다 읽어서 어떤 부분과 어떤 부분이 맞는지를 밑줄을 쳐서 구분을 하지 않으면 풀 수 없고 실은 되게 헷갈립니다. 그럼 봐볼까요? The music in the shop was so great. 음악이 너무나 great, 훌륭해서 나는 잠깐 멈춰서 멈머했습니다. 그죠? 네. 만약에 걸음을 멈추고 들었다 해야 되는데, 그죠? 걸음을 멈추고 듣기도 멈췄다 그러면 안 들었다는 얘기가 되죠. 맞습니까? 그럼 이건 안 될 것 같아요. 음악이 너무나 좋아서 걸음을 멈추고 들었다 이런 식으로 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뭐 하진 않지만 어렵진 않지만 옆에 문제 보면 머리가 핑핑 돌 정도로 막 세 줄 네 줄 나오는 문장들이 많기 때문에 아주 천천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을 푸는 것은 단어와 단어 싸움이라기보다 조금 더 다르게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번 같이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한다고? and나 밑줄 앞에 but이나 and나 or나 but이나 이제 비교급이 좀 다르겠지만 이런 말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병렬구조를 생각을 하고 전체 내용을 읽어서 어떤 말하고 어울리는지 보셔야 됩니다. 자, 볼게요. This communication style, 이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은 imply, 뭐하기를 의미하기를 대시 빠져있죠? 대시 있으면 좋을 텐데 잘라봅시다. 텔러, 말하는 사람이 inherently 본능적으로 had valuable information, 소중한 정보가 있고 그리고 뭐한다? 올바른 해결책을 알고 있다 이렇게 되죠?
왕이 두 개네. 두부정사하고. 됐습니까? 자, 어떻게 연결하면 좋냐면, 차라리 우리 책에 있는 것처럼 단어 단어 연결하는 것보다 어떻게? 정보가 있고 해결책을 압니다. 여튼 알겠죠? 단어하고 단어만 보면 기존의 풀이법이 그렇잖아요. 기존의 풀이법이 이 단어하고 단어를 계속 보는데 그러지 말고 전체 문장을 봐서 이 덩어리 덩어리를 같이 연결지으면 훨씬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번. Their intention. 그 사람들의 의도는 not 뭐가 아니고 to learn about the other person.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게 아니고 뭐 하는 것이다? 비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때는 연결이 되긴 하지만 실은 이제 여러분 입장에서도 헷갈릴 수가 있는 게이 모양인지 이 모양인지 이거를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어떻게 연결한다고? 사람에 대해서 안다, 사람에 대해서 비교. 이렇게 연결을 뭉뚱그려서 좀 하는 게더 좋겠다 싶습니다. 뭐 하지 말고, 단어하고 단어만 보지 말고, 다시 한번. 3번. 고딘이라는 사람이 악의 논쟁을 벌이기를, 됐. 여기는 끊으시네요. 정크 메일과 스팸 메일은 오픈 가끔씩 엔드업 어떻게 끝나냐면 웨이스팅 커스터머스 타임 손님들의 시간을 뺏는 것으로 끝납니다. 저도 이제 무슨 그 어디냐 뭐 쇼핑몰 같은 데서 자기도 모르게 이제 아 여기 쇼핑몰에서 정보를 받으면 좋겠다 싶어서 체크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결국 하나도 안 보게 되죠. 엔드 그리고 결국 짜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건 모양이 뭐하고 뭡니까? 아, 이렇게 되네요. 어이. 됐죠? 원래는 차라리 이 ing 모양으로 내면 되게 좋은데, ing 모양으로 내면 2번하고 3번이 되게 비슷한 말이기 때문에 아마 어폐가 있어서 안 내는 것 같습니다. 1번은 그럼 뭐가 되죠? 학자가 논쟁을 벌리고 학자가 짜증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안 되고 뭐가 스팸 메일이 고객들의 시간을 뺏고 짜증으로 이끌어진다. 이런 식으로 한게 낫겠죠? 그래서 뭉뚱그려서 하면은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기존에는 단어 단어 보고 풀었단 말이야. 근데 오늘 풀어보니까 이것보다 이게 더 나은 것 같아. 그래서 전체 덩어리를 밑줄을 쳐서 어떤 덩어리가 왔는지 보면 훨씬 더 단어 단어 싸움보다는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단어 단어로 해서 강의를 하고 수업도 하고 했는데 그것은 은근히 말이 꼬이고 헷갈리니까 차라리 뭉뚱그려서 파란색 부분을 찾아갖고 그 부분을 그대로 밀어서 같은 부분을 찾는 게 훨씬 좋겠다 싶습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오늘은 조금 시간을 좀 들이시고 천천히 해야 됩니다. either A or B니까 이 모양과 맞춘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는 LY가 붙어 있지 않은 형용사니까 똑같이 형용사로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5번은 또 해석을 해본다면 첫 번째 주어인 더 블루스 슬러그가 cannot only not only 여기 이렇게 붙어 있구나, 그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죠? 아마 지금 이거 1번, 이거 2번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만약에 2번을 고르면 without이라는 단어 때문에 이것은 하지 않는다는 얘기니까 그렇게 되면 삼킨 것을 저장하지 않는다는 얘기밖에 안 되므로 문장이 완전히 다른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잘 맞추는 것이 글 읽는 사람이나 글을 쓰는 사람이나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글을 안 써봤겠지만 나도 글을 쓰다 보면 영어로 되게 쓰다 보면 이제 앞에 내용하고 뒤에 내용을 잘 맞춰야 된단 말이에요, 모양을. 안 그러면 저렇게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는 아마 이렇게 되는 것 같죠? 역시 1번하고 1번, 2번하고 2번을 맞추라는 내용인데
이때 역시 레스라는 단어가 저번에 배웠던 것처럼 제가 비교급을 부정어라고 해석을 하면 1번을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이렇게 묶여버리면 긍정 부정의 의미가 달라지니까 역시 뜻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병렬 구조는 그래서 문장이 길어질 때 동사 모양을 잘 맞추지 않으면 이렇게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에 아무튼 독해도 글쓰기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Not only 버덜소가 되죠. 그러면 ing 이렇게 맞추면 될 테니 리피팅으로 고칩시다. 이번은 병렬 구조라기보다 저번 시간에 배웠던 비교급에서 조동사가 조동사가 또 겹쳐 있을 때 동사가 다시 나오면 그것을 대동사 대신하는 동사로 바꿔친다 그랬는데 이때는 대신하는 동사가 헤드 PP이기 때문에 이 헤드를 그대로 바꿔서 헤드로 써야 됩니다. 자, 다시 써볼게요. 조동사가 나오고 데니나 에스 다음에 또 조동사 나올 때 당연히 이 동사가 반복이 되면 그대로 쓸 수 없으니까 다른 동사로 바꿔치기 하는데요. 일반 동사는 그대로 쓸 수 없으니까 do나 does나 did로 쓰고 have pp일 때는 have나 has나 had로 씁니다. 네, 그 대동사의 기본은 일반 동사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그대로 내려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일반 동사인 경우는 have나 has나 had로 쓰면 되겠죠. 뭐 실은 이제 이렇긴 한데 이걸 그대로 써가지고 did로 써도 크게 틀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문법이니까 좀 더 정확하게 생각을 하면 had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고 3번에 있는 페이퍼와 스크린은 어찌 보면 이제 물체의 개념보다도 매체의 개념보다도 책이나 영화로 생각하시면 훨씬 편할 것 같아요. 책은 읽다가 덮을 수 있고 책은 읽다가 다른 것도 좀 할 수도 있긴 한데 영화를 보면 끄기 되게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에너지 소모가 많다라는 그런 것을 이렇게 쓴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뭐하기 힘들다 이런 식으로 연결하면 되겠죠. 맞습니다. 이때 드레인이란 말은 물 같은 거를 빼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에너지를 소비한다 등등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인데요. 첫 번째 이렇게, 두 번째 이렇게, 엔드 다음에 세 번째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ing로 고치면 됩니다. 이때는 구두점으로 a, b, end, c가 되니까 굳이 따질 필요가 없게 되죠. 자, 잘 봐. 5번 역시 바이 다음에 ing의 첫 번째, 즉 물체를 분류하고 물체를 분류한 다음에 그 물체에 대한 규칙을 만드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정확하게 연결되죠? 맞습니다. 6번 같은 문제가 되게 중요하면서 좋은 문제 같은 게 14개월짜리 아이가 하는 일이 있고 어른이 실험 삼아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럼 이 두 개를 잘 구분해야겠죠? 14살짜리는 아니다. 14개월짜리는 어른이 하는 걸 보고만 있고 어른은 다른 행동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잘 구분하지 않으면 실험하는 대상하고 실험자가 동작이 바뀌게 될 거 아니야. 네. 자, 6번 보면 원스터디 연구에서 14개월짜리가 보는데 어른 실험자가 몸을 구부려서 그 다음에 라이트 즉 우리나라 말로 플래시를 그래서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은 누구? 몸을 구부린 다음에 좀 웃긴데. 예. 손이 아니고 머리로 이렇게 캐는 거죠. 위도 헤드니까. 네, 그거를 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기 모양하고 맞춰야 될것 같아요. 정리하겠습니다. 병렬구조 문제는 네모 발 앞에 있는 엔드나 곳이나 오의 동그라미를 쳐서 자기가 병렬구조라고 확신을 가지고 해야 돼요. 처음에 엔드나 곳이나 오의 동그라미 치는 게첫 번째 작업입니다. 즉 병렬구조 문제구나라고 파악이 되면 그때는 앞에 있는 모양하고 뒤에 있는 모양을 맞춰야 되는데, 앞에 있는 모양이 하나밖에 없다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0.1초도 안 걸립니다. 대개 수능은 그렇게 나왔습니다. 왜? 해석을 너무 복잡하게 하면 어려우시니까 병렬구조 문제를 냈다면 대부분의 시는 모양 하나밖에 안 줘가지고 빨리 풀수 있는 문제로 줬고, 학교에서는 문장이 되게 긴 거, 모의고사 문장이 되게 긴 거를 가지고 좀 골치 아프게 문제를 내는 것이죠. 그때는 어떻게 한다고? 해석으로 푸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단어 단어의 싸움이 아니고 덩어리 덩어리 싸움으로 보면은 훨씬 더 편할 수 있겠다 이겁니다. 끝.